불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교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진 스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다 여쭤봐도 되는 거죠? 아유, 제가 모르는 게 많을 건데 걱정이 되네요. 아, 일단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.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. 관세음보살.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남양주 성관사에서 주지를 맡고 있는 성진입니다. 아,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조금 전 인사하실 때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, 스님? 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저희 이제 불교에서 귀의합니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나무가 서 있는 식물 나무가 아니고 귀의한다. 그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은 그 자비의 상징. 소원도 많이 들어주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손도 뭐 천 개고. 그렇죠, 그렇죠. 성진 스님. 네. 근데 그렇게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때 뒤에 똑똑똑똑 이런 되게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. 목탁 소리. 그게 그 불교의 악기인 건가요? 왜 두드리는 거예요? 아, 그냥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가 좀 쉽지 않겠나. 이제 목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. 본인 것인가요? 네. 여기 제 겁니다. 그래요? 자, 이거 제가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. 네. 네.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왠지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니 뭔가 너무 청량하다.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드네요.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악기 의미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연불이라고 해서 선율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악기 같은 게 필요하겠지만 사실의 의미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할 때 하나의 신호화가 또 같고 지휘라고 그렇죠. 지휘와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스님 그러면 네. 그 스님마다 그럼 비트도 좀 다르고 믿음이 되는가요? 네. 그러면은 어딘 빠르고 어딘 느리고 맞습니다. 진짜요?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. 진짜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호남 쪽, 영남 쪽. 학생제 동생제 아니지? 아, 예, 예, 예. 정말 외람되지만 제가 네. 예전 개콘에 그거 있잖아요. 네. 자, 경상도요. 전라도요. 이렇게 요청 드리면 그 좀 시범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?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먼저 전라도요. 마반야 바다밀다 신경 관자제 보살 인심반야 바다밀다 자 여기 이제 호남 네. 자 경상도요 마반야 바다밀다 신경 관자제 보살 인심반야 바다밀다 제일 궁금해. 충청도요. 충청도는 네. 아 이어서 너무 느린데 일단 마반야 바다밀다 신경 이제 근데 이제 아. 진짜 오늘 이 시간이 네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맞나요? 이 역사전을 그날을 보고 네. 뮤지션들이 이제 이 목탁 쓸 것 같아요. 질문 좀 예. 언제 출가하셨어요? 아, 한 29년 돼가네. 대학생 때 그럼 출가하신 거예요? 네, 대학교 때. 불교학과를 가긴 갔는데 네. 예, 이지망에 가는 바람에. 이지망, 그럼 일지망은 뭐였는데? 일지망. 도쿄학과는 아니시네. 일지망은 예 경찰 행정학과였어요. 운명이다. 천만다행이죠 이지망 붙은 게. 바로 학교가 나오고 있죠. 예. 스님 또 궁금한 게
게 있습니다. 아니 저기 지금 질문 독점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나눠드릴게요. 네, 네. 네. 저기 부처님께서 살생을 하지 마라 네. 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파리도 잘 안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모기는 안 되겠어요. 모기는 어떻게든 좀 밤을 새서라도 잡고 자거든요. 아, 스님께서는 모기나 이런 거 잡으세요? 잡으세요, 모기는. 저도 피가 달아서 모기가 자주 무는. 네. 예전에도 이 모기를 과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앉아 있으면 모기 자꾸 무는데. 나를 고민을 하셨구나. 굉장히 그때 논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신도분이 마을에서 그렇게 모기야? 그 뿌리면 연기 나는. 네. 그래서 스님이 저 뿌려주겠다고 했을 때 스님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. 아, 모기 논쟁이 있었구나. 그죠.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아하. 전 대중이 모여가지고 아하. 회의를 했어요. 결론적으로는 네. 하지 말자. 아하. 우리 편하자고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? 라고 하면서 방법을 찾았죠. 어떻게? 허브 나무를 이렇게 주면은 퇴치가 자유롭게 되니까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네,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방충망을 또 이렇게 하자. 요즘은 뿌리면 안 오는 맞아요. 맞아요. 네, 네. 기피제가 있어서 괜찮습니다. 아주 고마운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. 진짜 질문이 막 넘쳐나는데 그러니까. 딱 하나만 더 받고 그 스님들은 네. 다들 삭발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. 아, 예. 이걸 의무로 물어보는 처음이시네요. 의무입니다. 아, 의무예요? 아~ 예, 이것은 이제 사분율이라고 네. 스님들이 출가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어요. 아~ 보름에 한 번 이제 14일, 29일, 음력으로 금음에 다들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삭발을 하게 합니다. 아~ 그리고 또 이게 상징적인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왕궁을 나셔서 출가를 하실 때 강실이 가지고 계시던 장신구를 다 그 따로 시종에게 주고 그 당신의 칼로 머리카락을 잘라요. 오. 나는 이제 출가의 수행자 길을 가겠다라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면이고 아 자꾸 내가 이 번뇌를 덜어내야지라고 하는 또 이런 수행적인 의미도 있어서 의무입니다. 왜 그 말 있잖아요.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그 말 있잖아요.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이제 혼자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 스님들 함께 모여 있는 큰 이런 처소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날에 상대방이 해주게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손재주가 되게 없는 분이 종종 있으시잖아요. 인연법에 맡겨야죠. 아, 조금 전에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. 비구. 네. 그 단어는 어떻게 유래된? 이제 비구라는 단어는 그 빨리어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 언어인데 비쿠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음역 그대로 따온 겁니다. 이제 뭐냐면 독신 남성 수행자를 부르는데 한국 불교는 독신 이제 수행자 스님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하신 또 이 스님들도 계세요. 이제 한국 불교가 워낙 통불교고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독신 스님들의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아닌 또 여러 많은 뭐 250여 개의 아주 작은 종파도 있고 이게 이제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라고 네.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또 각자의 다름을 또 인정하면서 이제 각자의 또 계율에 맞춰서 지켜 나가고 있고 다름을 다 인정하는 거죠. 예, 그런 건 다른 거죠. 네. 근데 그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. 네. 종교의 대상,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죠. 불교라고 하나의 대표적인 종교가 참 겪었던 아픔의 상처이지만 우리 국민이 당연히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며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이제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.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짜. 불교 무엇이든 네. 답해주신 성진 스님이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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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